선수가 2018년 그 아시안 게임에서 역전의 발차기, 항상 이제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데 그걸 잊지 못한다고. 예. 아시안 게임 결승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새로운 신예 선수한테 지면서 예, 저가 한 번도 붙어보지도 못한 또 보지도 못한 선수가 예, 결승 올라와서 이제 시합 뛰기 전부터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아 조금 무난하겠다, 쉽게 경기가 풀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. 들어갔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뭐 힘도 워낙 좋고 또 경기 운영도 어린 선수답지 않게 잘하고.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는 시합을 뛰면서도 아 이거 질 수도 있겠다, 점수도 잘 안 들어가고 힘들다 이랬는데 어떻게 경기가 잘 풀리면서 주먹 득점도 잘 들어가고 또 얼굴 득점도 또 들어가면서 그 결정적인 포인트의 발차기가 있었던 네, 거예요. 네네네. 4초 차고 발을 조금만 높게 차. 아! 1분 20초. 좋습니다. 좋아요. 강단 들어갔습니다. 10대 7 역전. 아, 발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? 저 65요. 안 크네. 그래서 발이 좀 크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? 뭐 그냥 아니, 들기가 힘들겠지. 발 들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뭐 발 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, 아 그래요? 네, 뭐 58kg급 선수인데도 막 90, 290. 오바. 오바네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거울 것 같은데. 이제 센서로 하다 보니까는 발등 센서도 아무래도 더 큰 걸 차. 그렇구나. 타격 부위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얼굴 찰 것도 그냥 막 여기 막 쉽게 맞고. 또 뭔가 그 떡발이라 그래가지고 점수 잘 들어가는 아 발. 이렇게 넙대대한 발 네, 네, 그런 발도 이제 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이 넓은 발 아니에요 발 딱 보면 이제 위압감이 좀 있긴 하죠 아 그래 떡발을 네, 워낙 크고 아, 야시의 떡발이다 아니 그 본인도 역전을 많이 시켰는데 그 2014년 그 월드 그랑 프리에서는 2초 남기고 역전을 당했어요? 아. 아니요 역전을 한 건데 했지. 아 했어요. 네, 네. 그때가 이제 처음 붙었던 경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분석도 좀 힘들고 경기가 6분인데 거의 한 5분 50초 동안은 경기를 계속 지면서 가고 있어요. 마지막에 이제 그 발차기 하나로 해가지고 아하. 역전을 딱 시키면서 버저비터 이런 발차기. 아 버저비터 시리에서 자리 탈 거야 그거. 그래. 지금 강력한 라이벌은 어느 나라 선수예요? 저번 주에 있었던 대회에서는 중국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. 그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도 매번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팽팽한 경기를 하는 선수고 잘하는구나. 네. 또 러시아 선수들도 워낙 힘이 좋고 또 모든 종목에서 또 다 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막 금메달 다 갖고 이제 이 시대는 끝났고요. 그렇죠. 네, 그런 시대는 끝났는데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이 잘하긴 하는 것 같고요. 이대훈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죠? 네, 현재 1위입니다. 그리고 그리고 네. 그리고 네. 그리고 이 랭킹 2위라 이제 점수차가 좀 많이 나서 아하 한동안 자신감 여기 강조하고 싶었구나